춘천시 동래면에 네. 이제 제가 기록들 정보 공개 요청하고 뭐 여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확인 그리고 공보가를 네. 통해서도 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제가 확인한 거는 이제 동래면 사전투표소에 네. 썼던 장비가 네. 관내 한 대, 한 세트, 네. 관내 두 세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질의에 답변이 된 내용을 보니까 관내가 두 대고 관내가 한 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 네. 네. 제가 이게 어디까지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답변된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셨던 내용을 기록을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 저희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보고를 받는 내용이나 정보 공개 청구 나간 내용과 달리 관내가 두 대고 관내가 한 대로 실제로 운영이 된걸 확인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 이제 확인이 된 거가 뭔지, 네. 어떤 걸로 확인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네. 그렇습니다.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해당 발급 그에그 예, 그 발급하는 그 관내 장비 수랑 관내로 등록된 단말기 수를 확인을 했고 관내로 등록된 장비 수를 확인을 해서 아,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답변이 나간 거라고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그 해당 부서가 어디죠? 정보운영과요. 정보운영과. 네. 정보운영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공문이나 제가 가진 공문이나 이제 취재를 보면 한 대, 두 대, 관내 한 대, 관내 두 대였는데 네. 제가 쭉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실제 운영 대수는 이제 문서상으로는 관내가 한 대가 맞고 관내가 두 대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 네. 저한테 공고가에서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또 선생님 제가 기자님께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확인한 그 사실 그대로 공문서가 확인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다가 네. 왔었는데 제가 또 네. 취재 과정에서 이게 사실상 전산 기록이 또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정보 운영과에 확인한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접속 기록까지 확인을 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확인하니까 이제 거기 로 이제 확인하니까 이제 관내가 한 대, 관내가 두 대, 이렇게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우리 계장님한테 하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네네. 근데 접속 기록까지, 실제로 운영한 기록은 오늘 나간 답변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아까 해당 부서가 정보 운영과인데 우리가 네. 정보 운영과에서는 춘천시 동래면에 현장에는 같이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보려고 그러면 전산 기록일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가 정보 운영과에서 이제 네. 접속 기록을 이제 보고 이제 이 답변을 하신 건지, 네네. 그것도 이 답, 예, 예, 물어보는 네네. 거예요. 정보 운영과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접속 기록, 그죠? 전산 기록을 서버 있는 전산 기록을 봤다 이런 얘기 보고 답변을 한 거네요, 그죠? 그쵸, 정보운영과에서 확인을 받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예요.